절기상으로 괴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Advent, 기다린다라는 뜻, 기대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을 의미하죠. 기다림에 또 기대에 또 소망을 간직한 이 절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기대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설교 함께 하면서 성도의 교제 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런 인사도 시킨다고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이런 인사. 남자들은 옆에 바라보면서 멋있는 것이 죄라면 집사님은 그 다음에 말을 못 이어요. 사형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신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인사들을 하는데, 제가 만난 인사 중에 가장 멋진 인사는 당신 멋져라는 것입니다. 반말이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들과 당신 멋져 한번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당신 멋져, 집사님 멋져. 무엇이 멋지냐,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처럼 멋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밑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여인들은 딱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멋진 여인들,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는 멋진 사람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에는요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당, 당당하게 삽시다. 신, 신나게 삽시다. 멋, 멋일까요? 멋지게 삽시다. 저는요, 저주며 삽시다입니다. 우리가 경쟁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면서 승리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져야 될 것에는 져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질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질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질 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처음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 한번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막혀있던 담들을 쪼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에 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에 지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 자아가 주인된 삶에는 성령이 주인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된 삶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된 삶이냐?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간 삶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가면, 성화의 삶을 살면, 거룩해지면 그것이 인생의 폐해가 아니라 복된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된 삶이라는 것에 가장 복된 삶을 잘 표현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형통함과 풍성함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형통함과 풍성함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을 세속적인 복 아니면 물질적인 복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 마음의 복, 또한 영혼의 복, 영혼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갈라진 것들, 다추어졌던 것들,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복이란 그러한 모습이 형통함과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자의 한자어를 보면은 볼시에 오른쪽에 나릴, 입구, 밭전자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입에 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참을 바라보는 삶, 이게 복입니다. 풍성함을 의미하죠. 성경에도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풍성한 삶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풍성함과 형통함이 있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형통함이, 풍성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막혀있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결이 상처가 나고 끊어져가지고 서로에게 그러한 상처의 아픔,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잠시 물러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풍성함과 형통함을 조금 잃어버린, 때로는 돌아가고 막혀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인가? 복되지 못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인생인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손에서 놓으실까요? 우리가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혀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풍성함과 형통함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막혀있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복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을 바라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정착했을 때 밭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저어서 백배의 결실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질투가 난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그를 그랄 골짜기로 내쫓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좋은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나쁜 곳으로 가는 돌아가는 인생, 막혀진 인생 같은 길을 걷지만 그곳에서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느오봇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풍성이 나누어질 수 있는 우물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막혀있지만 돌아갔지만 그의 인생을 복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이유 때문에 바로 쫓겨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쫓겨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했지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베델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20년의 인생이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잖아요. 형들 때문에 질투 때문에 팔려갔지만 종살이를 하였지만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지 돌아간다고 해서 복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막히고 돌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축복의 삶이고 복된 삶이고 때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광야의 40년 그 긴 세월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 번 막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는데 항상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들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하고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했다면은 이 복된 모습에 더욱 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차로는 반나절, 걸어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 빠른 그러한 해결, 우리 빠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 그리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을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그 40년을 복된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때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때론 돌아가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에 돌아가는 인생의 길들이 왜 복된 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빙빙 돌려서 40년의 세월을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로 막으시고 때로는 배고픔으로 막으시고 때로는 갈증으로 막으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더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정말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땅,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 빨리 가기 위해서는 위협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겐 싸움의 경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싸움도 못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도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길, 지중해 연안에 해변의 길을 타고 올라가면은 금방 갈 수는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됐습니다. 전투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신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섞일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세월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며 막기도 하시고 돌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생겨도 부패하지 않을 준비, 명예가 생겨도 교만하지 않을 준비, 권력이 생겨도 타락하지 않을 준비, 이런 준비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잠시 막히거나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더라면 아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준비시키시고 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때로 교회의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아, 우리에게 주신 큰 꿈들을 더 크게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우리에게 더 말씀 들어라, 우리에게 더 영적인 훈련을 해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 무장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천상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의 힘으로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 내 능력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의 40년 삶을 통해서 홍해를 만났어요. 막혀있는 것들을 누가 뚫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뚫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아, 우리들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내가 목마를 때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정말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지,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함부로 살 수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그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와 비교하시냐면 바로 이집트의 왕의 병거를 끄는 수레를 끄는 말과 비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말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뽑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먹이를 먹이고, 그래서 대회 참석을 하면은 사하라 사막을 하루 종일 뛰게 만드는 그런 경주에 참여를 합니다. 근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하죠, 말에게. 그런데 마지막 지점 오아시스에 딱 도착을 하면은 말들이 대부분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도착하자마자 물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말은 오아시스까지 딱 도착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제 먹어도 돼 라고 할 때 그때 물을 먹기 시작하는 말, 이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뽑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도태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형통하고 풍성한 가나안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마지막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니시의 하나님, 병마에서 낫게 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체험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운 삶을 살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바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 조금 막혀 있고 때로 내 길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준비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 축복에서 벗어난 길이지, 어떤 길을 가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40년을 다닐지라도 그 위에 언제나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5년 감리교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목회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열매가 또 좋고 또 자녀들이 보면서 그 희생의 모습이 고귀했기 때문에 세 자녀가 모두 목회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한 번도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장남이라고 저한테 허락도 안 맞고 낳자마자 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답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공주에서 부여가는 길에 탄천 조금 지나면 신기산 기도원이라는 지방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응답하면서 제가 평생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기초학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반대에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 유학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어플라이를 하고 어드미션을 받아서 비자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냐?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냐? 너 교회에서 나를 평생 섬기기로 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기로 했냐? 아, 신학 공부하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건데 교회에서 나를 섬기기로 하지 않았냐? 아, 저는 까먹었는데 로컬 처치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한 그러한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유학 다음에 가자.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할 수 없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 방향을 돌리게 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비자의 수속의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가장 일찍 연락 오는 교회로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것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입니다. 지금은 물말골입니다. 물이 막습니다 하시고 그래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담임 목회를 한 거죠. 그곳에 목회하는 동안 작은 교회였지만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신 길 같은데 저를 목회자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교회 목회하는 동안 주민들을 섬기면서 박수무당이 전도되어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동 국군병원이라는 군대 큰 병원이 있었는데 저는 병장 만기 전역이거든요. 신학교에 가야지 1학년 때 시험 봐서 군목을 갑니다. 그런데 군인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병원에 그 시기에 제가 군인 목사를 3년 동안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군목의 경험을 했죠. 병원이잖아요. 병원의 목회의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모로 다양하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들었는데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환율이 높고 뭐 나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부름받은 곳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창영감리교회. 바로 그곳에 갔는데 그것도 규모가 꽤 큰
또 부목사님이 세 분 계신 그런 교회였는데 IMF 때문에 부목사님 다 나가시고 저 혼자 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잠잘 시간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본문 다른 설교를 네 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천 세무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교회 인천 세무소 신호회도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너무나 많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로서의 경험들을 하게 그곳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성금요일날 제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목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의 길을 그냥 바로 뭐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가듯이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가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잘 섬겨야 되겠다 몸도 추스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교회 개척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우전옥스라는 동네 말리브비치 옆에 LA 서북쪽에 아주 좋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한 다섯 개 도시에 한인들이 한 3천 명 사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사우전옥스 UMC 같이 아름다운 본당에 다 준비를 하고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아, 내가 나가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자신감이 충천하고 그래가지고 야 나처럼 준비된 목사가 어딨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전단지 잘 준비하고 이 정도 얼굴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딱 했는데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사주일 아무도 오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딸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여기는 교회 학교가 없네 하면서 떠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나의 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목회 교회를 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표를 예수님이 교회인 주인 이렇게 정하고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움직여주시기 시작하시고요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기 시작하면서 1년 반 만에 교회가 자립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였고요 그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돌아가게 하신 것 거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의 돌아가게 하시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송 때문에 다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미연합감리교회에 가서 11년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동안 또 다른 우리 이중문화 가정이 많은 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이 많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역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다가 바로 이곳으로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 3주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드시고 교회도 지금 답답한 것 같지만 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또 다른 뜻이 있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 위젤이 더 나이트, 그 밤이라는 소설에서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pleasure, God whispers. 하나님, 그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속삭이신다. In daily life, God speaks.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In pain, God shouts.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소리 지르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우리의 고난들, 혹은 인생의 고난들, 교회의 고난들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 나를 찾기를 원한다.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 손잡기를 원한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인생 하니까 제가 섬기던 한미연합 감리교회 보석 같은 우리 교우들이 생각납니다. 눈물로 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영어회중도 있습니다. 프레드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 가족이 다 백인이에요. 19살 때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포항으로 들어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평생을, 50년 넘는 평생의 세월을 악몽과 시달리면서 지내셨어요. 저한테 예, 패스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경험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트라우마였는지를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How did you live like that?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I'm blessed. 나는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왜? 나의 그 어려운 돌아가는 인생 같은 또한 힘든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힘든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blessed, I'm blessed.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분, 가족들 다 백인인데 우리 교회, 한인교회를 나오세요. 기아 자동차만 탑니다.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분들.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낮에 뜨거운 기운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차가운 기운을 불기둥으로 데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합시다.